언니 너무 좋아요. 개콘 보러 가서 언니 이름을 엄청 불렀어요. 개콘에 내가 안 나오는데 내 이름을 왜 불렀어?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나 닮은 사람이 있는 거야? 아니면 진짜 내가 나오는 줄 알고 간 거야? 뭐야? 그냥 가서 그냥 객기 부린 거야? 뭐야? 뭐야? 그 심리는 뭐야? 궁금해서. 혹시 방송국에 있을까 봐요. 수수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아, 그냥 KBS 방송국에 간 김에 내가 혹시나 지나가도 들릴까 봐서. 어머, 얘그 마음이 너무 고맙긴 하다, 얘. 아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긴 한데 되게 뜬금없고. 그 마음은 정말 나만 알수 있는 마음 같아. 거기 있으신 분들은 야씨, 야 오늘 개콘에 풍자 나오나 봐. 야 오늘 특별 게스트인가 봐. 야 오늘 야 풍자 볼수 있나 보다. 야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야? 네가 소리 질렀을 때. 홍반호님 슈퍼채팅 누나 어제 부평 한국수집에서 국수 드시는 거 봤어요. 나 어제 광고 촬영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라는 거야. 국수 이제 또 봐도 국수집이야 씨발. 지네 맘대로구만 그냥. 어디서 그냥 씨발 깜장대가리에 그냥 등치만 있으면 다 나네. 등치만 씨발 어머 저녁 좀 한따까리 하네. 어머 떠바리 봐봐 하면 다 풍자네 요즘에는. 야 얼마 전에 존나 웃긴 일이 있었는데, 내가 거실에서 있었단 말이야. 거실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요즘에 날이 좋으니까,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개를 키우니까, 이렇게 앞뒤로 문을 열어놔. 이렇게 맞바람 탁 치면서 환기 좀 되라고. 그래서 요쪽 문을 열면은, 뭐냐면 요쪽 문을 열면은 길가야, 길가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지나가. 요쪽 문을 열면은 마당이야.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게 없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열어놓는데 사실 요쪽 문을 열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. 근데 더군다나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친구들이 아침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등교길이라고 그랬나요? 등교길에 그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여기서 대기를 하시더라고. 차올 때까지. 그래서 아침이었는데 핸드폰을 아우 집에 환기 좀 시키자 그래서 맞바람 치게 문싹 열어놨어. 그래서 아유 뭐 지나가도 사람들이 지나가도 뭐 짖어도 우리 강아지들 짖어도 내가 있으니까 좀 내가 조금 컨트롤이 가능하잖아 우리 집 개들이. 왜냐면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 개들이 창문으로 이렇게 방충망 같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애들이 막 이래.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 흥분을 해. 그걸 들으면은 노는 건줄 알고 막 그러니까 막 짖어.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문을 잘안 열어놓는단 말이야. 근데 집에 이렇게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. 왜냐면은 아뭐 어린애들이 와서 그렇게 뭐 강아지를 보고 막 좋아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리 지르고 막 우리 개들도 짖거든. 근데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이쪽 문 열어놓고 맞바람 치게 해서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어. 근데 우리 집 애가 한 마리가 저쪽에다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. 창문을 이렇게 방충망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저쪽에 있는 애기 한 명이 이렇게 보다가 멍멍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. 멍멍이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. 근데 얘가 짖은 거야 아마. 빠바바바바바 짖으니까 내가 안 돼. 들어와. 막 이랬어. 안 돼, 짖으면 안 돼, 들어와. 이랬더니 또 저기서 애들이 강아지다, 멍멍이다. 이러니까 또 이제 애들끼리 멍멍이 있어. 이러니까 이제 애들끼리 한 두세 명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, 우리 집을.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안 돼, 안 돼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이랬어. 짖으면 안 돼, 들어와. 이러고 있었는데 애들이 멍멍아, 막 멍멍아, 막 이래. 막 우리 개를 보고 이제 부르는 거야. 내가 이렇게 안 돼, 들어와. 막 이러니까 멍멍아, 막 멍멍아, 막뭐 부르니까 애들이 또 우리 애들이 또 부르니까 또 나가는 거야. 왜 걔들은 자기네들 부르는 그 억양이랑 이런 걸다 알거든. 그러니까 또 나가가지고 막 짖어, 왈! 이렇게 짖어고 내가 들어와, 들어와 이랬어. 그랬더니 애기들이 멍멍아 이러고 또 갑자기 세 명이서 동시에 멍멍아 이런 난리가 난 거야 밖에. 그래서 내가 나 어떡해. 나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. 아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. 아 이거 환기 좀 시켜야 되는데 애들은 짖고 애기들을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들이 요즘에 젊으시잖아. 왜냐면 그래봤자 요즘에 유치원생 정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나이 또래야 그래봤자. 그러니까 사실 또내 나름대로 뭐 연예인병이라고 할수 있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
나가가지고 어 이제 그만 하면 안 돼 이러면은 또 알아보실까봐 아 또 내가 또 뭔가 얼굴 비춰가지고 어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라고 하기에는 또 아 또 고민이 되고 환기 때문에 맞바람은 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애들이 막 멍멍아 이러고 멍멍아 나와라 멍멍아 막 이러고 막 우리 애들은 막 와와와 지금 막 멍멍아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 안돼 가만있어 들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멍멍아 막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눈치를 채신 거야 아 우리 집 애들이 막 멍멍아 막 이러니까 강아지들이 계속 짖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시니까 어 안돼 이제 그만 안돼 안돼 어 강아지들이 힘들어하잖아 안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말려주시더라고 아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계속 애들은 또 그런 거 모르니까 멍멍이가 있어 막 멍멍아 막 이러니까 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 어머니가 그러면 큰일 나 혼나 안 돼 혼나 강아지도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그러면은 혼나 이러는 거야 근데 옛날에 그거 알지 어, 무서워라 이러면은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저거 봐 그러면 안 돼 막 이러잖아 뭔지 알지 어 막 어 저거 봐 어우 이모한테 혼난다 이모한테 혼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저거 봐 이모 화났잖아 빨리 가 막 이러잖아 옛날 어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더니 안 돼 안 돼 혼난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약간 기대에 부응도 해줘야 될 것 같고 플러스 약간 진짜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내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어 가요 안 돼요 강아지 안 돼요 강아지 짖어서 안 돼요 이랬단 말이야 나가지는 않고 또 얼굴 보이면 알아볼까 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안 돼요 가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강아지 짖잖아 안돼 그만 이랬어 내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내더라 저봐 아저씨가 안된대잖아 그만하랬잖아 저봐 이놈 아저씨 왔다 아저씨가 하면 안된대잖아 이러는 거 내가 알지 앉아서 눈물 떠르르 왜 나는 상처투성인가 저봐 아저씨가 하면 안된대잖아 이놈 아저씨 왔다 이놈 아저씨 나는 세상에 고운 목소리로 안돼요 큰일나요 저봐 아저씨 온다 아저씨 가지 말래 아저씨 온다 근데 애들이 얘 한 번을 안 하더라 한 번을 안 해 그래서 약간 걔네들이 나 아주 쉬는 날에 의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눈물을 흘리며 난 이놈 아저씨가 됐구나 혼은 언니가 났네 내 말이 얘들아 안돼 이제 가 안돼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안돼 눈물 이, 저 아저씨 왔다 눈물 존나 웃겨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얼굴을 비출까 말까 하다가 얼굴도 비쳤는데 저봐 아저씨 나왔다 이럴까 봐 씨발 말도 못하고 눈물 직접 못 나갈 땐 창밖으로 문신한 발만 보여주세요